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엔 단수명사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단수명사, 대체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단수명사가 오면 단수치고 복수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죠?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 취급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of 그리고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일부분도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의 일부분도 역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ll, 어떤 것의 모든 것입니다. Most, 어떤 것의 대부분이고요. The rest, 어떤 것의 나머지입니다. The thirds, 분수가 되겠죠. 어떤 것의 일부분, 분수.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단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Most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Most of the children are boys. Most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The children, 그러면 동사도 복수, are. Most of the meat is bad. 그 고기의 대부분이 상했다. Most of 다음에 단수명사, the meat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사도 단수, is가 됩니다. 1/3 of the cars are in the garage. 자동차의 3분의 1이 차고에 있다. 1/3, 일부분입니다. of 나와 있고요.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사도 복수가 되겠죠. are. 'Most of the work is an Irish to do.' 'Most'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일이 하기에 쉽지 않다. 'Most of' 다음에 단수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동사도 단수 is가 되겠죠.